아이. 아예 다른 사람들 왜 안 와? 너희 지금 굉장히 지금 게임 생겼다고 굉장히 고요해서 굉장히 예쁘다. 어, 경기 벌써 시작한 거야? 되게 늦게 왔구나. 라이즈 귀신 제드 뽑았네. 제드, 제라스, 룰루. KT 멤버 누구지? 나그네 서포시. 아, 이거 안 보이네. 아, 이렇게 롤드컵에 관심이 없나? 대표 선발전에 방송 경영이 좀 이따 온대요. 대 나이스 게임 TV가 관심도가 이 정도인가? 치킨 오면 하나도 모르고 그죠? 치킨 안 시켰잖아. 아, 그래요? 아, 치킨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 치킨 먹는 건데 아무도 네. 안 시켰어 아직. 아, 내, 내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근데 난 치킨에 좀 까다롭거든. 네. 아, 그럼 형이 시킨 게 낫잖아요. 치킨이 좀 약간 까다로우면. 내 치킨에 민감하단 말이야. 아, 치킨이면 솔직히 야식집만 아니면 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 아무 치킨이나 먹으면 안 돼. 입맛 버려. 아, 형 교촌 좋아하는데. 교촌? 아, 교촌? 교촌이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맛은 교촌이 최고 아닌 거 그래도. 그 교촌 특유의 튀김이 아 좀 아 그 좀 더럽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네. 왜 그럼 교촌도 시키고 딴 것도 시키면 되지. 아 좋네. 하나씩 시키면 되네. 혼나 벌써 같아. 아, 그래요? 내일 먹을 거 오늘로 땡겨 쓰는 거야 조사모사야. 아 원래 1인 1당 아니니까 치킨 먹을 거. 근데 원래 픽벤이 이렇게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어제가 이상했죠? 별로였나 봐. 너무 이상했어. 아니 근데 사람이 몇 명이 여기 앉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치킨이 한 치킨 마리라고? 몇 마리 시켜요? 그건 아니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아 진짜요? 어 1인 1닭 갑시다. 그래 그럼 교촌 하나 딴 거 하나 하면 되겠네. 그래, 교촌 하나 페리카 하나 네네 하나 또 뭐 있지? 그래. 그러니까 형 우리 한 개 그렇게 시켜놓고 한 개가 몇 닭이야? 그거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여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 모르게 그치? 어. 아니 우리가 서로 한 마리씩 말해. 서로 한 마리씩 시키고 그러고. 아 나는 그렇게 들었다. 너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맨비스에 띠가 되는 거야. 불 필요 없이 그냥 홀쌤이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청자들이 그 일단 나 허락 받았어. 그리고 다과는 맛없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럼 시키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많이 시키고 댓글 들어오면 내일부터 조금 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 이것도 다음 달 말에 확인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체크카드라 바로 되나? 설마 이거 죽진 않겠지? 설마 이거 죽진 않겠지? 와. 탑이 걘가? 아니 어 이게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룰루가? 그러면 그래 교촌 하나 시키고 교촌 하나 어. 스노잉 하나? 아 네네 스노잉 좋지. 일단 나는 파닥은 싫어. 파닥 아니야. 어, 파닥 빼고 스노잉 순살. 어 파닥은 빼고 시켜줘. 그래도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지 않냐? 일단 그거 시키고 모자라면 또 시키자. 그러죠? 응 어. 고 그러죠? 고 아 네네 스노잉이랑 교촌 반반 교촌. 교촌 뭐 반반? 오리지널 레드 반반. 오리지널 레드 반반? 그거 아는데? 콤보로 합시다. 콤보로? 그렇지. 콤보 반반? 그리고 카드는 청소한테 어, 있어. 와 씨. 와. 탑을 아예 그냥? 오자마자 또 죽었네. 이거는 KTV 탑이 누군데요? 리미트 탑 룰루. 이거는 룰루 이거 리미트 잘못인가? 뭐 그런 거 뭐지? 이건 약간 그 갱 당했는데 바로 보니까 보지 못해 바로 성가이동 타고 와서 죽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너무 맘 편히 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와 바통 서폿이 누구예요? 바통 서폿은 걔잖아. 아이디가 뭐야? 데스틴? 새로 했어. 새로 했어. 두 명 새로 했잖아. 정글 서폿 류가 앞절리다니. 거의 KTB는 새로운 팀이잖아. 그냥 검증하는 건데 근데 제드가 제라스 하드 카운터거든. 답잖아. 제드가 제라스 하드 카운터라고? 네. 근데 제라스 후픽이야. 그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한 거 같아. 나그네가? 응. 근데, 나그네 제드 잘하잖아. 근데 어 단판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제드 교육 방송 역제드 교육 방송 빡쳐서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조합이 제드 이렇게 들어갈 때 호응하기, 그러니까 제라스 물 때 호응하기 좋은 조합은 아니라 가지고 트위치 지키면서
라이즈로 근거리 가는 조합이다 보니까 난 약간 깔고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팀원 바뀌고 이러니까 자기 팀이 더 약하다고 인식하고 그냥 라인 클리어 좋은 것들 넣어가지고 버티고 버티고 이거 하려고 그냥 카운터 여기 잡아서 뽑은 것 같아. 그거만으로도 슬픈겨. 그렇게 픽을 뽑은 게.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스코어가 못 크면 딱 라이즈 잡을 거 없고 망하는 조합이라서. 이제 라이즈는 뭐 포킹 뭐 탱킹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라이즈는 좋은가 봐. 탑에서 알리 마오카이 빼면 요새 다시 또 떴지? 알리 마오카이 또 밴댔거든. 딴 AP들이 엄청 화양도 먹었고. 꿍 쟤들 진짜 잘하던데. 누구? 꿍 NLB 때 그때 와 새 친구. 그럼 뭐해? 약간 꿍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아 지금 꿍이야? 네. 그 제드가. 그래도 제드 하면 나가는지. 그치. 그리고 제드 나그네 위에 페이커랑 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이제? 4대야? 그 위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붙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 KT 비만 봐도 리빌딩이라는 게 사실 엄청 힘든 건데 삼성은 대단하지. 두 팀을 다 성공적으로 리빌딩을 했으니. 그치 대단하죠. 대단해. 크게 안 바꾸고 성공했다는 게 진짜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왜 하필 그 팀이 삼성이냐가 좀 그런 거지. 왜? 삼성이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뭐든 다 삼성 해먹는다 이런 게 좀 있잖아. 야구도 그렇고 막 노하우란 게 있나 봐. 수특은 어때요? 삼성? 수특? 지금은 조금 한풀 죽었는데 또 삼성 잘할 수 있었지. 그래? 수트는 KT랑 SKT지? 아 맞아 이번 결승전 걔네들이 했지? 이영호가 결국은 폼이 올라와서 스타트에서. 야 설마 이거 죽으면 안 돼. 근데 카집스! 직스 와 저걸 오! 야! 야 저거를 3인분 아냐? 이거 패치하기 전이었으면 잡았겠다. 궁 바로 나가면서. 아 룰러 가지고 파밍해도 돼? 어차피 못 잡는 거. 네 뭐 어차피 못 잡는 거. 저 못 잡아? 전멸이 없죠 지금. 니 어제 처음부터까지 동수형이랑 안 봤잖아. 네. 너 뭐? 오늘 적응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동수형의 동네 스타일에 대해서. 아 형 좋아했다. 내가 정말 정확하거든. 쩔어 장난 아니야. 야 그렇지. 이거 카이스 죽었다. 맞아, 이건 죽었지. 아 와우. 와. 무섭다 순간 들어가는 거. 대박. 야, 이 KT 블리츠랑 어디요? 괜찮아, 이러라고 제라서 뽑았으니까. 낮은 실드가 언더독이래잖아. 우승권이랑 상관없는 강팀을 언더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국대 선발전에 온 두 팀이잖아. 근데 언더독이라는 표현은 난 좀 그런 거 같아. 나머지는 뭐야 그럼? 응? 이 6인의 리스트에도 없는 팀들은 약간 너무 무난한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약간 그런 소리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평가를 들을 자격이 없는 거지 아직. 나머지는? 그거조차도? 그럴 수 있어. 이쯤 되면 언더독이란 표현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팀들은 뭐 아직 SKS나 뭐 낮은 소드 없지. 낮은 소드는 아직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지. 아니, 소드가 너무 아쉬워. 이번에 리빌딩이 놓고 그렇게 잘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미끄덩해버려서. 약간 대진도 좋았는데 솔직히. 나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치고 올라갔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뭐 첫 시즌 그 정도면 설마? 아 이것도 첫 판을 이렇게 아 다 먹네 저걸. 탑이 탑룰러가 탑룰러로 찍긴 해. 룰러는 진짜 내맥만 잘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야 룰러 되게 별로야. 룰러 뛰는 뽑는 팀 자체가 별로야 지금. 룰러 약간 뭐라지 할 거 없어서. 어 할 거 없어서 하는. 더 좋은 게 많은데 분명히. 민규도 형 1년에 잠깐 뭐 어떻게 있지 않았나? 어 맞아. 민규가 잘생기고 키 크고 목소리 좋고 모슬리 좋고 게임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데 멘탈이 안 좋아. 싸워서 쫓겨났어. 아 멤버들이랑. 근데 지가 되게 했었어. 자기도 좀 그런 거 고치면서도 뭐, 잘해야 될 것 같다. 낮은 가서 하는 거 보면은 뭐 다 고친 거 같기도 하고. KT 아 KT?
나진도 있었어. 이따가 KT 교환 트레이드 레오파드랑. 나진 진짜 레오. 레오파드는 어떻게 된 거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해요 지금. 그러면은 나진에 있는 거야? 네. 나진 소드 탑이야? 응. 이번 결승 때 맞잖아요. 그 탑이 레오파드야 옛날. 네. 아 진짜 민규가 진짜 실력만 성적만 좀 나오면 인기 엄청 많아질 텐데. 희찬이 페라 지금 락 은퇴. 은퇴했잖아요. 은퇴했어? 네. 왜? 은퇴했어. 진짜? 진짜? 뭐 딴 거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대박. 약간 좀 그 기사는 아니고 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결국은 그래 나 인베이어서 봤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결국은 희찬이가 좋은 수중을 못 만나는구만. 아 걔는 진짜 재능이 있었는데 잘 하고 나갔으니까 걘. 그라가스 꿀빨로 아니야 사실. 아 그라가스 제일 먼저 꿀 잘 빤. 유행 쉬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찬이가 진짜 파이팅 넘치고 재능도 있고. 아 좋은 수중이 필요했는데 챔프 포기 좁아서 차원을 안 했어요. 아, 저걸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답이 없네. KTB는 리빌딩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없을 수준으로 리빌딩 했다고 난 생각해. 애초에 그럴 여력이 안 되지. 사람이 없어서 뽑을 만한. 이거는 뭐 현실이었던 건가 얘네는? 거기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뽑은 건데. 나그네만 불쌍하게 됐네. 아 난 나그네도 진짜 아쉬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롤드컵 끝나고 그때 좀 아, 그 롤드컵 빨 받아가지고 좀 확실하게 성적을 냈으면 진짜 나그네가. 아니 그 그때 롤드컵에도 나갔잖아 나그네는. 네. 다음 가서 그리고 페이커 막 솔킬도 따고 막 진짜 잘했었는데. 아 대박. 그걸 좀 약간 기세를 못 이어가가지고 얘가. 아 KTB에서 나그네가 있는 건 나그네에게는 아, 그때 롤드컵 기준으로 사실상 미드라이너 2위 아닌가? 그쵸. 어 대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실력이나 그때 보여준 포스는. 그때 티원이랑 그렇게 잘한 팀 자체가 애초에 나진밖에 없었고. 좋은 멤버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요. 그치. 좋은 멤버 만나는 것도 잘한다. 아이디 뭐야? 아. 야. 마치 나라 단지. 와 이건 너무. 아 뭐야 저 죽겠는데. 와 하나도 못 죽이나. 아 그나마 라이즈가 좀 살짝 늦어가지고 다행이다. 라이즈가 한 1초만 빨리 왔어. 이거 둘 다 죽었겠다. 그러게. 뭘 갖고 놀아. 오 한 번 됐다. 와 실드가 도끼를 품었네. 야 나진 실드 SKTK KTA 3파전에 볼만하겠네. 코고모 캐리 믿어야 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뭘 안 끝나? 이게 어떻게? 아니, 왜냐면 잘 커서 그리고 라인 클리어 너무 좋아서. 결국엔 어쨌든 왼쪽이 타워를 밀만한 챔프가 없어가지고 기껏해 제드 스플릿? 억지로 한타 열 때 호응이 안 돼 제드가 들어간다 쳐도. 밖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룰루가 있어서 제드가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좀 있고. 뭐 그 정도면 뭐 그 딱 스코어랑 나그네를 위한 조합을 짜는 거라서. 아직 봐야 된다? 이 조합은? 좀 많이 불리했는데? 아직 보자. 봐야 된다까진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보자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 스코어한테 기댈 만한 게 있다는 게 어디야. 어제는 그것도 없었잖아. 그치 전 라인이 다 오버댓 하면서. 아 어제 진짜 야 맞지? 왕위를 계승 중이라는 거 쓰잖아. 어? 또 시작됐어. 왕가의 몰락 뭐 이런 기사 막 떴잖아 어제. 무슨 이제 아 그래. 하지만 결승에서 SKT가 딱 올라가고 아직은 이르다 아들아. 아직은 이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드라마틱한 그림이 필요하지? 대서사시에는 아직 시간이 두 달이나 남았으니.
그래도 K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올라갔으면 좋겠어. 난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어제쯤 약간 K가 느낀 게 많을 것 같아. 난 몰락을 해도 롤드컵에서 몰락했으면 좋겠어. 처절하게. 아, 예, 나는 그렇게 따지면 롤드컵에서 부활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몰락도 안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K가. 몰락했다 쳐야 되나? 저게 무슨 방타지? 씨. 약간 레오나가 안 맞기도 하다 복킹 조합인데. 직기경으로 보는 것 같아 레오나는. 모르가나. 이게 픽벤에서 의외로 프로들끼리 종이 한 장 차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픽벤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도 막 네 말대로라고 하면은 막 픽 제라스는 말이 안 되는 픽이잖아. 근데 픽 순서를 못 봐가지고. 네. 저렇게 픽 순서야. 벤이랑 픽이랑 저렇게 됐어. 내가 아주 꼼꼼하게 해놨지. 제이스를 좌측 선픽 좌측 블루. 카디스를 굳이 저렇게 일찍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리신 나왔는데. 리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 경기를 보니 벤티 깎는 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리신에게는 문제는 없어 보여. 예전에 쓸만하구만. 아 진짜 롤 프로게이머로 살아간다는 거는 옛날에 스타 프로게이머로 살아가는 거에 비해서 몇 곡절이나 지금은 어려운 거 같아. 스타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섯 명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이 정도로 이제 발달되지가 않아서. 기껏해야 막 쓰기에 막 이 정도였잖아. 봐봐 요즘에 내가 100% 이거는 확신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홍진호 같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 2등만 계속하는. 아 맞아 맞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멘탈. 바스라짐에 뭐 온갖 비아냥과 쓰레기네 막 2등밖에 못하네. 어 옛날은 진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2등만 막 몇십 번을 했어도 자신감 잃지 않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그래. 계속 희망 잃지 않고 게임할 수 있었고. 아 근데 지금은 약간 버티는 게 약간 신기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커뮤니티 반응들이 아 지금은 좀 많이 간 것 같아. 거의 이제 팬들이 주인이 돼가고 있지. 오 와 보였나? 와드 있었나 그래? 과잉 보고라고 해야 되나? 과잉 애정이래. 뭐라 해야 돼 그러면? 어긋난 사랑 뭐 이런 느낌이야. 아 그래도 그런 거 뚫고 올라온 다대도 대단하고. 다들 그래서 진짜 몇 개 본 거예요. 다대는 진짜 대단하고 KT A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왜 KTA를 기억하냐면 KTA는 본선도 못 올라가서 NLB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간 적이 있었어. 그때 NLB도 못 오지 않았어요? NLB는 갔지. NLB도 못 갔던 적이 있어 그 전에는. 네 NLB 못 왔던 기억이. 그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랑 연습을 해줬어. 그때 내가 에일리언을 할 때였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연습을 해주고 다른 애들 연습을 안 해줬다고. 딴 팀들은 메이저 연습해야 되니까. 그랬던 팀인데 지금 우승을 한 거야. 대단한 거지 KT는. 북산이지 북산 완전. 케이티비는 또 이재용 감독도 대단한 게 그렇게 리빌딩해서 KT 성공시켰는데 또 지금 진짜. KTB가 어떻게 보면 SKT 팀은 그러니까 김정균 코치나 그 감독님은 선수를 평가하는 재능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지수일 수 있는 게 SKT 팀은 실질적으로 멤버 교체를 한 적이 없다. 그쵸? 서포만 살짝 바꿨지. 바꿨다가 돌려놨잖아. S도 그대로 쭉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뭐라고 할까 그 선수들을 하는 거를 믿음의 운영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잘해주겠지. 그치. SKT 팀은 그런 어떤 믿음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KT야말로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 전화를 주면서
정말 그 팬들이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너무 자주 바꾸지 않냐. 거기에 대명사가 KT인 거고. 뭐, 감독님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나? 이지훈 감독님. 어, 그래 이지훈 감독님 그렇고 삼성 팀이 야 대단한 거지. 삼성 팀은 적당히 바꿔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걔네 또 그리고 내부끼리 섞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치. 다대를 블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둘 다 잘 될 줄은. KT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오히려 좀 약간 망한 그런 게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섞어가지고 오히려 성공을 해버리니까 진짜 뭐 돈은 있는 건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하다. 그렇게 따지면 희한한 건 나지는 엄청 많이 바꿔거든. 근데 KT처럼 그렇게 많이 바꿨다는 느낌도 안 듣고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박정석 감독이 다 커버하는 느낌? 감독의 등발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나진도 꽤 많이 바뀌었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지 나진. 소드도 엄청 바뀌었고 시리즈도 계속 시즌 끝날 때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 엄청 많이 바뀌었어. 왜 이렇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안 들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KT는 엄청 많이 바뀐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진 뭐 지금 원년 멤버 누가 남아서 와치 정도? 와치도 나중에 들어왔잖아. 와치는 소드 최초 멤버. 소드 최초 멤버야? 네. 아. 어쨌든 지금 실드잖아.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다 바뀐 거지. 그리고 제파가 원년 멤버인가 실드? 아 제파 전이 누구였더라? 제파전이 뱅이었을걸요? 뱅 맞다 뱅이랑 지금 그니까 S보티오 뱅울프. 뱅울프에서 서포시 막 서포시 기억이 안 나네. 고릴라전이 뭐 있었나? KT는 스코어는 원년 멤버인가? 네 스코어 원년인가? 원년일거예요. 네, 이게 원년. 이게 팀의 대들보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 선수가 바뀌면 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스코어가 대들보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 팀에.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나지는 와치 뭔가 이제 대들보 같잖아. 와치는 약간 느낌 안 들고 지금 현재 나진 실드는 세이브가 아무래도 와치는 뭐라 해야 되지? 생긴 것 때문에 그런가 뭔가 약간 그런 막 기둥 같은 이미지가 안 들어요 저는. 생긴 거 임팩트 있잖아. 잘생겼죠. 그럼 그게 된 거야. 박정석 감독 잘생겼잖아. 와치 잘생겼잖아.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 세상이 불공평하거든. 어. 와 저건 아 못 잡지 잤나 있어서 진짜. 아 아우. 와 다 피해. 다 피해. 야. 아 이렇게 실력 차이가 이거. 아 저건 좀. 방어? 쟤도 없이 싸운 거였는데. 오. 아 진짜 갑다 저거 트위치. 아 제라스 이 스킬만 맞았어도 하... 약간 달랐을 텐데. 저걸 위해 잔나가 있었나 보지. 아... 슝. 레오나 보고 카운터로 잔나 뽑은 거구나. 그쵸? 카디스 들어온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아니 이 정도 프로팀은 왜 이렇게 픽벤이 약하지? 어제 SKT팀도 그렇고 오늘 KTB도 그렇고 픽벤 싸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코칭 스텝의 머리 싸움인데 대표적인. 이게 또 KTA랑 KTB랑 같은 코칭 스텝이란 말이야.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해 이게 챔프 포기라는 게 그 챔프 포 문제 때문에 하긴. 픽벤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네들도 알고는 있겠지. 나는 그 결승전 보면서 네. KTA의 질리언 라이즈 마오카이 조합. 아, 와, 거의 카지스까지. 어, 따봉, 일따봉. 아, 그거 정말 멋진 조합이라고 생각했어 보면서. 막 다 들어가면서. 어. 카지스 아. 막 확 들어가서 올공템 가는 게 막 가서 딜 다 하고 살아나서 또 딜하고. 그치, 그게 그런 게 고민의 승리지. 그런 거가 뭐 잘하는 챔프들 잘 섞어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낸 좋은 이해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제 경기보다 더 심하잖아 지금. 그치. 그래도 스코어 지금 기회는 있어. 노데스야 아, 저럴 때 진짜 빡치는데
영킬 오데스의 제라스. 제라스 자체는 근데 지금 살기가 워낙 힘들어서 트위치 리신 제드면. 하, 근데도 막 픽에 제드를 뽑, 그 제라스를 뽑았다는 거는 뭐랄까 신경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나그네 선수의 지금 현재 신경 고백 충격. 이 경기 나그네가 아, 망했다. 차라리 야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제라스라는 게. 나그네 정도면 야수 잘하지 않을까? 야수를 잘하긴 하는데 야수 아 통할라나? 아 지금 그냥 미드는 야수가 그냥 최고 아니야? 아 근데 상대 조합이랑 아군 조합을 봤을 때 야수가 카운터가 있어? 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있긴 하죠. 이 프로라는 게 손가락 싸움이잖아. 네. 그 나는 프로에게 적합한 챔피언은 손가락을 정말 많이 타는 챔피언 같거든. 근데 야수호랑 제드 같은 게 손가락 많이 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손가락을 많이 타는 챔피언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 이 프로 간의 경기에서는. 그래서 나는 판테온, 탈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가락을 안 타잖아. 근데 손가락 안 타는데 스펙이 개사기인 챔프들 있잖아. 예전 직스 같은 거. 아, 직스. 아 그게 스펙이 개사기였어? 이게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서 딜도 장난 아니고. 그럼 그게 너프된 거야 지금? 아. 와, 마치 오늘 날아가. 와. 리신은 좋네 여전히. 아, 그쵸. 아. 예뻐. 수고. 귀엽게 잘생겼어. 아이고 동민아. 아휴, 왜 이렇게 늙은 거 같지? 폭삭 늙어 보이네. 머리 때문에 그런가? 머리 바꿔서 그런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경기 잠시 후에 저는 치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몇 마리 치겠어? 광고 보고 계시죠?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 양팀 정글로 한번 얼굴이 비춰보는데 먼저 붙여맞추고. 먼저 때리면 이기죠. 먼저 때리면 이기죠.